자, 우리 뭐 서혜정 네. 씨야말로 모두가 떠올리는 그 배역 대표. 엑스파일 스컬리요. 네.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은 정말 다 하신 것 같아요. 많이 했어요. 많이 했는데 엑스파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시리즈로 쭉 하다 보니까 네. 저희 성우들은 그 배역에 접근할 때 몰입하기 위해서 장치를 좀 해요. 근데 그 극 중에서 이 모습이죠. 헤어스타일. 그렇죠. 이 헤어스타일을 제가 10년 동안 똑같이 하고 다녔어요. 실제로도. 예, 예. 몰입하는 방법이죠. 그렇죠. 예. 그렇게 했었고. 그리고 그 후로 이제 그 오 마이 갓김치 이거요. 아, 예. 남녀 인생 생활. 예. 그 프로그램 할 때는 그 이제 감독님이 이게 기계 목소리도 아니고 사람 목소리도 아니어야 된대요. 114에 전화하면 네, 문의하신 번호는 지역번호 02781-1000 KBS입니다. 이거 KBS입니다. 예.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예요. 예,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감독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스컬리 목소리를 들으시고 합하래요. 합해서 거기서 모든 감정을 싹 빼고 약간 시니컬한 감정을 10원어치만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. 어려워라. 10원어치. 그거 어디서 팔아? 그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감독님이 경상도 분이시거든요. 남자, 여자 몰라요. 여자도 남자 몰라요. 여기서 사투리만 빼래요. 그러면서.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. 네. 네. 얼마 전에 내가 몇 년 전에 프랑스 갔는데 그 베르사유 그 박물관에 아, 네. 그 안내. 안내. 예. 한국어 그 서비스 나오잖아요. 맞아요. 루브르 그 목소리 아니세요? 네. 아, 실제로. 예. 오, 그렇구나. 한국말 서비스.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에 가도 있고 또 대형 박물관에 가도 있고. 와. 예. 아. 그래서 그 K-POP 스타들보다 제가 먼저 프랑스에 가 있었죠. 제 목소리가. 아, 목소리 먼저 가 있었구나. 네, 아, 참 대단하십니다. 아니, 근데 저는 멀더랑 스컬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나요?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여운을 주고 끝나요. 예, 그랬군요. 11시즌, 12시즌 또 나왔거든요.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아, 참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. 혜정 씨는 국제적으로 놓으셨다.